네,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.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두 분 인사 나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할 것은 일단은 뭐 시장이 강하게 반등세를 나와주면서 여기에서 이제 지난주 연휴 동안 일단 어쨌든 저희가 불확실하거나 불안했던 것들이 조금씩 해소가 됐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이제 지갑을 여시거나 계좌를 오픈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좀 체크해봐야 할 코로나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해보겠습니다.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빠르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주에 개시가 돼서 뭐 이 주말 사이에 연휴 동안에 뭐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백신 접종을 맞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서 뭔가 앞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나 뭐 업종은 뭘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. 먼저 권혁준 평론가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네네. 자 백신 접종이 지난주에 본격화가 됐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조금 섣부른 감은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가 이제는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해봐도 될까요? 아 그럼요. 그런데 그 최근에 어제였나요? 그 외신에서 이제 WHO에서 이제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뭐 올해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있을 것 같다. 아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도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왜냐하면 그 70% 이상을 맞아야 말 그대로 보편적 반영이 될 수 있는데. 70% 접종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연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역시 코로나의 영향은 있을 것 같다.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는 백신이 역시나 이제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주장에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백신보다는 이런 주사기 와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좀 될 것 같고요. 항상 그렇잖아요.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이슈에 굉장히 민감했던 시장이었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주사기에 대한 아마도 그 LDS라고 얘기하죠. 그 최소 잔여형 주사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화이자 백신으로 치면은 이 LDS를 쓰게 되면은 이 6명 맞을 거 한 명 더 맞을 수 있는 7명까지 이제 맞을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16.7%가 늘어납니다. 엄청난 사실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러면 백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LDS 주사기에 대한 풍림 파마텍이었는데 사실 이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삼성전자 이슈 받았지만은 네. 풍림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뭐 살 수 없어서 네네. 사실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 중심으로 사실 이 주사기와 관련된 중심으로 많은 좀 이슈가 있었었죠.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디포스트라든지 아니면 신신제약 같은 경우 뭐 이미 알려진 종목들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런 주사기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주사기와 관련된 이슈들은 아마 이번 연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. 뭐 기술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더더욱 이런 이슈가 불거질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백신이 빠르게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실 주말 사이에도 뭐 여기저기 지나다니다 보거나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자, 그렇다면은 보복 소비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못 갔던 여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, 이런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. 보복 소비와 관련된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될까요?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처방이 그 지난주부터 네,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, 당연히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받았던 업종의 이제 기저효과 등이 나타나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저는 중국 소비주를 가장 그 주력으로 좀 보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도 역시 코로나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직격탄을 맞았던 그쵸.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반대로 수급 유입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기 개선 속도 네, 빠릅니다. 경제 지표도 여전히 잘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.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에 이제 양회가 네, 예정돼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정협과 정인대 3일과 5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양회
중에서 아마 또 대규모의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시진핑 주석 자체는 이제 자립적인 중국, 강한 중국 이런 부분을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내수 발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그에 따라서 소비 관련된 부양 정책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 소비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중국 소비주라고 한다면 이렇게 알려진 대로 이제 화장품주, 그다음에 카지노주, 면세점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중국 소비주 말씀드릴 때 이제 카지노주는 약간 좀 제외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또 카지노주까지 포함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역시 이제 관광객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시기니까요. 그래서 중국 소비주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네. 자, 중국 소비주를 좀 관심을 가져보자. 오히려 이쪽으로 눈을 돌리면 어쨌든 이 중국 소비주도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아직 올라오질 않았기 때문에 좀 메리트 있다. 여기 카지노까지 지난번에는 카지노를 좀 빼셨는데 이번엔 카지노까지 넣어주셨습니다. 자, 그럼 권혁준 평론가께는 자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. 네네. 포스트 코로나 대비 뭐 투자 뭐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대비해야 되겠지만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길게 봤을 때 포스트 코로나에서 우리가 어떤 쪽을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?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게 다시 뭐 수혜를 받을 거다 네.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이제 뉴 노멀이거든요. 코로나로 인해서 자리 잡았던 것들이 아무나 대세적으로 계속적으로 갈 겁니다. 대표적인 게 비대면 교육이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 쪽이거든요.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업이 이제 말 그대로 비대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하였었고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근데 전자상거래업이 뜰 것이냐 뜨는데 맞물려서 뜨는 게 있죠. 바로 결제 부분입니다. 예,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제는 가상화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뜰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뭐 KG 모빌리언스라든지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이제 종목들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또한 보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. 이런 종목들도 제가 봤을 때 뉴 노멀 시대에서는 이제 자리가 잡을 더욱더 뜰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. 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스마트 헬스케어 부분이거든요. 아마 지금든 뭐 우리가 보복 소비라고 얘기하잖아요. 펜트업 수요라고 얘기하는데 또 보복으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죠. 뱃살 빼는 거. 지금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스마트와 결부돼서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뭐 전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.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거 또 헬스케어만 보느냐 그게 아니라 스마트 헬스케어가 구현이 되려면 5G가 돼야 됩니다. 5G에 대한 기술도 제가 봤을 땐 또 뜰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이런 종목들도 같이 또 알아보시는 것도 장기적인 투자를 봤을 때 이번 연도 투자를 봤을 때 현명한 지혜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네. 자, 권영주 평론가께서 보시는 조금 더 길게 보는 포스트 코로나의 수혜 업종을 살펴봤고 오현진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일단은 뭐 올해 정도는 중국 관련 소비주를 좀 보고 더 네. 길게 봤을 때 포스트 코로나 어떤 쪽을 관심 가진 게 좋을까요?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그 뉴 노멀이라는 데는 이제 그 동의를 합니다. 그래서 관련해서 결제 관련주라든지 또 가상화폐 시장이 워낙에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또 모바일 보안주가 또 상당한 강세를 뭐 대표적으로 케이산이라든지 뭐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. 그래서 지난주에도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장 초반에 보니까 모바일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국 소비주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겠고 하나 더 또 오프라인 관련주 중에서는 편의점주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편의점주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다가 최근에는 매출이 좀 회복되는 모습들 인당 매출액 많이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. 이 편의점도 좀 다른 변화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체제가 약간 전환됐어요. 그러니까 근거리에서도 대부분의 것들을 모두 다 편의점에서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서비스들, 지금 익히 이용하고 있는 게 뭐 택배라든지 아니면 현금 서비스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몰랐었던 새로운 서비스들, 뭐 자격증 발급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추가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요즘에 편의점주의 가장 특징이 비싼 상품을 좀 팔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고가 와인, 뭐 150만 원대
때 와인도 안 판댔다. 이런 이슈도 나오고 요즘에 그 우리가 익히 알 만한 명품들을 또 편의점에서 팔고 있어요. 그런가요? 생각보다 또 잘 팔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편의점의 체질을 좀 개선시키는, 어차피 편의점은 더 이상 출점하기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인당 매출액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인데 그 부분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포스트 코로나의 이제 핵심 축으로 편의점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종목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소비주 중에서는 저는 이제 호텔신라, 신세계보다는 이제 가격 매력이 있고 바닥권에서 치고 가기 때문에 면세점 부분에 포커스를 가장 맞출 수 있다라고 보고, 편의점주 내에서는 이제 GS 리테일, 그러니까 BGF 리테일보다는 실적 안정성이 있고요. 또 역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호텔신라나 GS 리테일 이런 종목군들을 필두로 중국 소비주, 편의점주 이런 종목군들도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네. 자, 오늘 두 분의 이야기 함께 들었습니다.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투자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의미로 오늘 두 분께서 좋은 정보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